뉴스 시작합시다. 상상 근데 또 내용이 비슷해? 삼각비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연결해서 가는 거야. 대신 그것만 좌표평면 위에서 다루는 게 삼각함수가 될 텐데. 자, 다시 규제 앞쪽으로 넘어가서 72페이지 보십시오. 말 그대로 함수야, 함수. 함수니까 좌표평면 위에서 표현이 되는 녀석이 되는 거고, 좌표평면 위에 갑시다. 중심은 원점, 반지름의 길이는 R인 원이 있다고 해보자. 여기에서 삼각비랑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적용해서 하는 게 맞고, 여기서 배우게 되는 함수의 종류는 동시에 이제 세 가지를 배운 거지.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와 탄젠트 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함수라는 건 얘들아, 이제 선택해 볼까? 집어넣는 값과 나오는 값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대답할 수 있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삼각함수에서 집어넣는 값은 뭐지? 뭘 집어넣어서 뭘 얻는 거야? 각을 집어넣는 거야. 각이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집어넣은 각 때문에 계산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이 y 값이 되는 겁니다. 됐니? 집어넣는 건 누구? 각. 나오는 건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이 되는 거야. 그럼 각을 넣어서 그때 얻게 되는 사인 값을 어떻게 대답하고 코사인 값을 어떻게, 탄젠트를 어떻게 대답할지를 정의를 내렸는데, 그 정의가 보자. 세타라고 하는 동경을 집어넣었을 때 그 세타 때문에 만들어지는 삼각함수는 세 종류.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있습니다.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있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말하는 방법, 말 다시 정의니까 왜 그렇게 대답해야 되냐고 선생님한테 반문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걸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여기서 이제 삼각비의 지식이 적용이 되는 거지. 반지름의 길이 R. 그리고 동경을 표현했을 때 만나는 그 원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X,Y라고 부르면, 동경의 끝점을 나타내는 점의 X좌표는 X, y좌표는 y가 되는 상태에서 이제 정의를 시작이 돼. 사인의 정의는 얼분의 동경을 나타내는 점의 무슨 좌표? 무슨 좌표? x. 사인이 얼분의 x였어, 얼분의 y였어? 얼분의 y야. 코사인은 얼분의 x로, 탄젠트는 x분의 y로 대답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이게 솔직히 말하면 중3 때 배웠던 삼각비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이거 봐봐. 이렇게 세타를 가지고 만들어낸 직각삼각형, 여러분들 선생님이 직각삼각형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 잘 봐. 여기서 사인의 정의가 얼분의 y라고 하는데, 그 얼분의 y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던 빗변분의 높이랑 같은 거야. 맞지?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라 얼분의 x랑 같게 되는 거고, 탄젠트는 x분의 y, 밑변분의 높이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던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가 지금부터는 좌표평면 위에 반지름의 길이와 동경을 나타내는 점의 x좌표, y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계산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대신 그럼 삼각비하고 삼각함수를 완전히 똑같은 걸로 생각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삼각비는 무슨 삼각형에서만? 직각삼각형에서만. 그러니까 얘들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삼각비는 잘 봐, 이 각이, 이 센터라는 각이 아무리 작아봤자, 아무리 작아봤자 0 근처까지밖에 못 가. 그리고 반대로 이 센터라는 각이 아무리 크더라도
90도보다 작은 각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중3 때 배웠던 삼각비의 수준으로는 내가 읽을 수 있는 이 각, 세타작에 들어갈 수 있는 각이 0과 0과 90 사이에 있는 각들만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런데 좌표 표면에다가 삼각함수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정의에 맞게 계산을 하다 보면 이제부터는 이 세타작에 들어가는 각이 0과 90을 넘어서 또는 0보다 더 작은 이런 모든 각들에 대한 어떤 삼각함수의 값을 읽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뭐 해볼까?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어. 이 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음해각이잖아. 맞아? 시초선 얘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내는 각이니까 이거 각은 따지면 음해각이거든. 중학교 애들한테 만약에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사인 마이너스 30도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라.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직각삼각형에서만 다뤄지는 삼각비가 아니라 이제부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각은 무수히 많은 종류의 각들. 삼각비로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음해각을 삼각함수의 입장에서는 대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어떻게 대답하면 되느냐? 외우고 있어야 돼. 얼분의, 얼분의, 이것도 얼분의 사인을 읽을 때는 이 동경 끝점에 y좌표, 코사인을 읽을 때는 동경 끝점에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경이든지 어떠한 크기의 각이든지 이 정의에 맞게 여러분들은 모든 각에 대한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읽어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칭을 좀 잘해야 돼. 어차피 직각삼각형의 특징을 위해서 빗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를 계산하는 건 맞는데 그게 꼭 여러분들 틀에 맞춰져 있는 이런 삼각형 내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직각삼각형이 이쪽에서도 그려지는 거야. 이쪽에서도 봐. 칠판 잘 봐야 돼. 그럼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5분의 3이 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5분의 3.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로 대답하는 거니까 4분의 마이너스 3이라고 대답하면 된다는 거지. 어쨌든 이용하는 건 얘들아 진짜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의 빗변, 밑변, 높이를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건데 그 밑변하고 높이가 되는 녀석이 점의 x좌표와 y좌표가 된다는 것만 달라진 게 삼각함수라는 얘기인 거죠. 한 번만 더 하고 계속 진도 나가자. 만약에 누군가가 사인 6분의 5파이를 물어봤다고 하자. 라디오를 하지 말고 그냥 60분 먹어볼까? 사인 150도를 물어봤다고 쳐. 이걸 이 질문이 만약에 중학교 3학년한테 학생한테 들어갔어. 그럼 150도가 무조건 삼각비를 읽으려면 여기가 직각이 표현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150도에 해당하는 동경은 이쪽이거든. 그럼 얘랑 얘가 만날 일이 없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삼각비로는 절대 대답할 수가 없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대답할 수 있겠죠. 이게 150도거든. 6분의 5파이가 되네. 6분의 5파이. 그럼 이 동경에 대한 사인값을 읽고 싶으면 동경의 끝점 그 점을 나타내는 x좌표와 y좌표를 표현하시고 길이 알려주지 않아도 되죠? 얘들아 이거 몇 도지 여기? 30도야. 특수각 맞아? 특수각 맞다면 몇 대 몇 대 몇이 되는 거냐? 몇 대 몇 대면? 2대 루트 3대
1이 되는 거죠. 대신 좌표는 음의 좌표니까 마이너스 잘 챙겨야 될 거고. 그럼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거야. 사인 의 2가 얼분의 뭐라고? 얼분의 y야. 얼분의 y니까 2분의 1이라고 대답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직각삼각형이 이용되지 않고 있느냐? 아니야. 이쪽에서 이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쪽에서 이 150도라는 각을 동경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쪽에서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으로 빗변분의 높이를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 길이가 아니라 y좌표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하시고, 부호가 언제든지 때에 따라서 플러스 값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응 어떨 때는 음의 값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지금처럼 x좌표가 음의 좌표가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떤 동경은 x좌표가 양의 값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x하고 y가 빗변하고 미안 밑변하고 높이가 길이로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점의 좌표로 나타내진다는 걸 기억만 하고 있다면 삼각비하고 언제든지 같이 혼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물어봐야지. 아, 여러분들한테 잠깐 푸는 시간 좀 줄 테니까 정답 요구할 테니까 한번 빨리들 풀어봐. 3개의 정답 찾아보세요. 찾는 방법은 먼저 뭐부터 해라, 동경부터 표현해라, 2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3분의 4파이 표현하고 그 표현한 동경의 끝점을 점의 좌표로 기록해라. 점의 좌표로 기록해라. 지금은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좀만 연습해봐. 동경 표현하고 그 동경의 동경 표현한 동경의 그 반지름 길이랑 그 길이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동경 끝점에 x좌표랑 y좌표만 표현해주면 r이랑 x랑 y를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내용에 맞게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로만 대답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동경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동경을 표현하는 그 동경이 만약에 호도법, 라디언 단위에 가길 때는 빨리빨리 이게 몇 도를 말하는 건지 머릿속으로 전환이 가능해야 되고, 특수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정답을 맞췄으면 하는데 과연 정답이 다 맞춰질까 걱정이네요. 연습해야 됩니다. 안 된다면 자, 물어보자. 우리마 사인 분의 3파이 정도 얼마 나왔어? 라우나? 인선? 가을아? 영훈아? 희수야? 1? 1, 일단 희수 그래도 답이 나왔네. 1, 태우야? 현성아?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 라우나, 2분의 3파이 는 동경 어디 있어? 2분의 3파이가 몇 도야? 270. 270도를 동경 어디 표현해야 돼? 270도 어디 표현되어 있어야 돼, 동경? 여기지, 여기, 여기, 여기. 한 다음. 그럼, 270도 사인을 읽기 전에 읽어야 되는 270도의 동경은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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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가 2분의 3파이야. 그 2분의 3파이를 나타내는 끝점의 좌표 적으라고 했지. 끝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냐.
0, 마이너스 얼입니다. 맞나요? 이 길이는 얼마고? 이 길이는 얼이고. 그럼 사인의 정의는 뭐분의 뭐라고? 얼분의 y야. 그러니까 정답은 얼분의 y가 누군데? 마이너스. 그 정답은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을 했어야겠지. 일단 1이라고 하는 크기를 맞춘 희수가 그나마 좀 나왔는데 더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 맞아요. 이걸 무조건 이거에 맞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거에 맞게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려면 동경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지금 준 동경들 다 특수각들이야. 특수각들이니까 길이 알려주지 않아도 얼과 x좌표와 y좌표에서의 길이 비율은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따로 주지 않아도 돼. 특수각인 경우는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삼각함수 문제들이고. 다시 시간 줄 테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정답 찾아나봐. 선생님이 계속 막 각변화 빨리 돼야 된다,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원래는 얼분의 y, 얼분의 x, x분의 y.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문제풀이가, 선생님이 만약에 질문을 하잖아, 1초, 2초 만에 정답이 나올 정도로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걸 지금 계속 하고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시간을 줬는데 대답을 못하는 건 그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답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추가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정말 빠르게 계산이 되도록 연습이 돼야 됩니다. 자, 또 다 대답하면 나올려나? 쭉쭉쭉 한번 물어볼게. 코사인 4분의 5파이 계산합니다. 우리 밑 한 나니? 라온이? 인성이? 1? 1? 가을이? 현성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영훈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희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태우? 마이너스 1. 보자. 4분의 5파이는? 4분의 파이가 몇 번이지? 45도 5번이지? 45도 1번, 2번, 3번, 4번, 5번. 3, 4분면 쪽에서 45도를 기록하고 있는 이 동경이 4분의 5파이입니다. 각으로 따지면 180에다가 45도만큼 더한 거. 요거 45도 말하는 거라고 잘 기억해놔.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y좌표 필요하고 반지름의 길이도 필요하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이용하는 거냐? 직각삼각형 이용하는 거야. 그럼 길이비가 여기가 45도니까 이거 직각이 된 게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1일 때 여기도 1일 거고 여기가 루트 2가 되는 거야. 어? 선생님 아까는 반지름 5로 하고 막 어떨 때 반지름 2로 했는데 왜 지금 반지름 루트예요? 반지름은 내 맘이지. 반지름은 내 맘이야.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루트 1로 하기 싫으면 1로 해도 됩니다. 1로 해도 돼. 대신 중요한 건 얘와 얘와 얘의 길이 비율이 루트 2 대 1 대 1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럼 이 길이가 루트 2야. 반지름을 루트 2로 내가 정했다면 이제 이 길이가 1이 돼야 되는데 좌표로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고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그럼 코사인의 정의는 뭐였느냐?
얼분의 x좌표 아니야. x좌표 동경 끝점의 x좌표 마이너스 1. 그래서 희수가 말했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정답이 되는 거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희수가 조금씩 더 앞서 나가고 있네. 다시 마지막 탄젠트 3분의 파이 다시 한 번 더 해. 3분의 파이는 60도 단위 각이야. 60도 네 번 돌리는 겁니다. 어차피 푸는 건 직각삼각형이야 얘들아. 그 직각삼각형이 이제부터는 1사분면 내에서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2사분면에서도 동경이 3사분면에 있다면 3사분면 쪽에서, 동경이 4사분면에 있다면 4사분면 쪽에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꼴을 할까봐 지수로 먼저 부탁했던 건데. 주말 내내 동경 표현하는 거, 삼각함수 읽어내는 거 연습 잘해. 시간 엄청, 이거 말했어 내가. 정답을 말하는데 이런 그림도 나중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돼. 이거 선생님이 일일이 그려주지 않아.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풀 때마다 저렇게 그림 그리지 않습니다. 다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머릿속에서 정답이 나와야 돼. 각 변화는 물론이고 각 단위 바꾸는 거 물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대답하는 방법, 얼분의 y, 얼분의 x, x분의 y 물론,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삼각형의 빗변, 밑변 높이의 비율은 물론 다 암산으로 되고 암산으로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 그게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우리 위부터 탄젠트 3분의 파이 라니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누구였더라? 라온이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가을이는? 얼마? 2분의 1? 2분의 1? 태성이는? 루트 3. 루트 3. 태우는? 나서 희수는 루트 3, 영훈이는 2루트 3. 자 가보자. 동경표에 들어가 보자고. 아이고 이거 진도로 나가는 거 힘들겠네. 이거 돼야 진도를 나갈 수 있어요 얘들아. 60도가 몇 개 있는 거지? 네. 4개 있는 거야. 60도 3개면 180도니까 파이가 6개야. 거기에 60도 한 번만 더 돌려주면 되거든. 요거 60도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요거 60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3분의 4파이라는 동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원 안 그릴게요. 어딘가에 원이 있다고 쳐. 그리고 그 원과 만나는 동경이 끝점을 여기라고 치지 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 이 길이. 그리고 이 점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X좌표랑 Y좌표 알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60도 4번, 지금 사실 240도 돌린 거거든? 240도 돌린 건데 그 240도를 돌렸을 때 만들어진 이 동경의 얼분의 X나 얼분의 Y나 X분의 Y를 읽으려면 말했듯이 빗변의 길이라고 이 밑변을 담당하고 있는 X좌표, 높이를 담당하고 있는 위치에 Y좌표만 있으면 돼. 근데 이거 얘들아 무슨 삼각형이야? 특수방 맞아? 그럼 여기가 2일 때 요거 얼마지? 1이니까 마이너스 1, 좌표니까.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루트 3인데 음의 좌표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겠지. 이게 길이가 1하고 루트 3에서 여기를 설마 여러분들 1, 루트 3이라고 잡지는 않을 거잖아.
1, 루트 3이 여기 있어야지 여기 있겠어. 그래서 좌표를 잘 따지라고. 길이도 중요하지만 그 길이를 나타내고 있는 위치에 좌표가 표현이 되면 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야. 혹시 원칙을 지키고 싶은가? 원칙을 지키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 선생님 저 이거 2로 안 하고 길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저는 끝까지 R로 하고 싶습니다. 어, R로 하세요 그러면. R로 해.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를 여러분들이 R로 잡았다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R로 잡아주면 되겠지. 이 녀석의 절반인데 부호가 반대일 거니까. 그리고 이 길이의 루트 3배가 되는 거니까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2분의 R이면 여기가 2분의 루트 3R 대신 좌표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R이라고 잡아주세요. 얘네들 가지고 해도 전혀 문제 내가 삼지 않을 테니까 정답 나오는 거 지정 없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말하잖아, 어차피 비율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니까 꼭 이렇게 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비율 가지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안 나가고 있는 거지구나. 탄젠트 정의가 5분의 뭐였죠? X분의 Y였죠? X분의 Y였으니까 이것도 루트 3이 정답이 되겠지. 자, 일단 희수는 계속 시키는 거 풀고 질문은 희수한테 대해서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 친구들 계속 하죠. 희수도 풀기는 풀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 함수잖아. 그럼 여러분들 배우는 1차 함수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들은 뭐하고 있는 줄 알아? 1차 함수를 예를 들면 1차 함수 식을 줬어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y는 ex라는 식을 줬습니다. ex y는 ex라는 식을 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이 수준이 뭔지 알아? y는 ex에 1라면 얼마나 묻고 있는 거야 나 지금. 그럼 2 곱하기 1이니까 2라고 대답을 해. 그건 엄청 대답 잘하겠지. 또 만약에 뭐 2차 함수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y는 x제곱이라는데 2 집어넣으면 얼마나 나오는지 묻고 있는 거라고. 집어넣으면 답이 빨리빨리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일반 함수들처럼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른 함수들과는 달리 각변환도 해야 되지, 동경 표현도 해야 되지, 특수각에 대한 빗변 밑변 높이의 길이비도 생각해야 되지, 밑변 높이가 표현되는 점의 좌표가 양인지 음인지도 생각해야 되지. 할 게 많으니까 당연히 지금 예를 든 1차 함수나 2차 함수나 상황이 다르다는 거 선생님도 알아. 분명히 그거는 어려운 거라는 거 알지만 연습을 하면 그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집어넣을 때 뭐 나오는지 금방금방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얘도 가능해진다고. 가능해져. 그걸 연습을 하라고요. 학원 오는 길, 뭐 밥 먹는 시간 이럴 때 막 머릿속에서 막 되네요. 4분의 파이는 45도, 3분의 파이는 60도 다니니까 걔 가지고 몇 회전, 뭐 6분의 몇 파이가 나오면 6분의 불을 시작한 게 30도 다니니까 30도대로 몇 개. 그렇게 표현되는 거는 1, 4, 2쪽에 있구나, 2, 4쪽에 있구나, 3, 4쪽에 있겠구나, 4, 4쪽에 있겠구나. 그렇게 동경 표현하고 나면 빗변과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씩 되겠지. 그런 비율 이용해서 만들어진 동경 끝점의 X좌표랑 Y좌표는 몇 가만 몇이라고 보면 되겠구나. 그런 연습들 해서 한 번에 머릿속에서 계산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챙겨볼게. 아, 시간을 다 괜찮아. 이거 공부해와라. 이번엔 수정 바꿔볼까? 영훈아, 얼마나 하니? 6분의 수정 타임? 2분의 1. 영훈도 이제 집 나가야 되겠네. 이것도 뭐 풀기, 지금 뭐 안 풀었을려나? 첫 번째 거만 풀었을려나? 영훈이 정답이 맞죠? 자, 봐, 정보. 6분의 13파이 중에 2파이가 들어있지? 얘들아, 맞아? 네. 2파이 1회전이 들어가 있어. 그럼 1회전 빼면 얼마만 남죠? 6분의 파이만 남아. 이거 1회전 더하기 30도라면 안 되나? 그럼 이걸 표현하기 위한 반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저거 이거 몇 도라고? 30도야. 그럼 사인이니까 얼분의 y 읽어주면 되거든. 얼분의 y니까 이 길이하고 이 점에 y좌표만 있으면 돼. 뭐 필요는 없지만 x좌표도 찾아놓지 뭐. 근데 특수감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30도니까 순서대로 말하면 몇 대? 몇 대? 1대 몇? 그럼 2대 1대 이게 1이라면 양의 좌표니까 여기가 1일 거고 이 길이가 루트 3인데 양의 좌표가 여기가 루트 3이 되겠지. 이거 반지름의 길이를 선생님이 2로 가정했다면 이 점은 100% 1,로 미안 루트 3, 1이라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훈이 대답처럼 얼분의 y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현성아, 이거 정도 얼마나 하니? 2분의 1. 현성이도 질문 안 해도 되겠네, 이제. 이게 이리 봐.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걸 원장이랑 그 지금 몇 주 동안 했어, 이거. 이거 배운 지 얼마 안 되겠지만. 아,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이렇게 대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걸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었던 게 아쉽네. 자, 3분의 5파이는 60도씩 몇 번이죠? 60도 몇 번? 5번. 그래서 300도를 표현하는 거야. 300도는 300도는 360보다 60만큼 덜 가면 돼. 요거 몇 도게? 요거 60도야. 기억해놔. 어쨌든 3분의 5파이를 표현하는 동경은 0입니다. 그럼 동경의 끝점 뭐 아무데나 잡지 뭐. 그런데 여기가 60도니까 이걸 2로 잡으면 이 길이가 1이야. 어, 좌표도 양수니까 1이라 잡아주면 되겠네. 이 길이는 루트 3이거든. 근데 그 루트 3이 원점의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길이는 루트 3이지만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그래서 현성의 대답처럼 코사인의 정의 얼분의 x로 대답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겠지. 선생님, 오늘까지는 대답 못하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게. 다음, 화요일날 와서 똑같이 이거 질문 시작하면서 문제 풀 건데, 그때 대답 못하면 진짜, 선생님 조금 화낸다. 자, 질문 부담없이 한번 대답들 해봐. 이번엔 누구 차례? 태호야, 이거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태호도 일단 질문이 필요 없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6분의 5파이는 30도씩 몇 번이죠? 그럼 몇 도 가는 거야? 150도. 150도면 180보다 30도 적게 가면 됩니다. 여기가 6분의 5파이야. 그럼 여기는 기억해야지.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대비했던 직각삼각형 특수각이 이용이 되는 거야. 여기가 몇 도라고? 30도야. 그럼 내가 이 길이를 2로 잡았을 때 요 길이는 얼마인가요? 여기를 얼마야? 1이니까 방향도 위쪽이니까 1이라고 잡아주면 되고 여기는 얼마지? 루트 3인데 좌표가 원점의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잡혀야겠죠. 마이너스 루트 3, 1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태우 대답처럼 탄젠트의 정의에 맞게 x분의 y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였겠지. 뭔가 지금 다른 친구들한테도 정답을 확인하고 싶은데
다음 시간으로 좀 미룹시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과제가 나갈 게 없네. 과제가 나갈 게 없지만 이것 좀 연습들 하자. 주말 동안. 알았지? 대답하는 어떤 그런 수준뿐만 아니라 정답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형이 한번 그냥 바로 문제 내자마자 정답 물어보도록 할게. 푸는 시간 아주 그 정도로 빠른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주말 동안 혼자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전화해. 선생님이랑 통화라도 하면서 좀 익히게. 선생님한테 전화해라. 잘 안 되는 친구들. 잠깐 쉬었다가 허통 또 부담 없이 듣고 끝내도록 하자고요. 에이, 얼마나 미련해 너희들이. 조금만 하면 되는 걸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 자,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 또 마찬가지로 기초문제 위주로 해서 반복하는 대답하고 남은 문제가 있다면 과제로 내고 끝낼 겁니다. 자,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싹 다 정리해볼게요. 우리가 1학년 때 끝나면서 이제 배웠던 소녀라고 조합부터 시작을 할 건데 MP 어리라고 적게 되는 이 소녀는 의미는 사람으로 예를 들게 N명 중에 얼명만큼만 뽑아서 일일로 나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는 그거지. N개 중 얼개를 순서대로 나열해주는 걸 순열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정의니까 저렇게 하는 걸 왜 순열이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는 게 순열이라고 불리는 거구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순열이 저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 저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모르는 친구들 없을 테니까 계산하는 방법만 이제 잘 익혀주면 되는 거겠죠. 계산하는 방법은 1번절에 올 수 있는 친구들 N명 중에 한 명 고를 거니까 경우의 수는 N가지 2번절에 올 친구들은 N-1명 중에 N-2명 중에 그렇게 해서 곱해주는 숫자가 1번절이부터 얼번절이가 될 테니까 하나씩 하나씩 줄이다가 그 곱해진 숫자가 얼개가 되는 순간 멈춰주면 되는 거죠. 이게 순열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어. 맞죠? 모를 리 없을 거야. 모르면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 팩토리얼이라는 걸 배웠거든. 계승이라 불리는 녀석을 배웠단 말이야. 그 계승을 이용한 표현 방법도 같이 덤으로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한마디 또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는 선생님도 여러분들도 보통의 순열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계산할 거야. 선생님도 이렇게 할 거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건데 때에 따라서는 이런 계산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세세한 유형들은 고1 때 연습했던 거 계속 기억 떠올려가면서 좀 이따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언급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조합이에요. NCR이라고 불리는 이 조합은 순열이랑 완전히 똑같은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만 무시하는 순서가 필요 없이 그냥 N개 중에 얼개만 뽑아내면 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 계산은 어떻게 했었느냐. 순열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순열로 계산한 다음에 순서가 상관없는 문제이었으니까 다시 순열로 계산한 이 정답 중에서 누가 1번으로 오고 누가 2번으로 오고 누가 3번으로 오고 누가 마지막 알번째 올 거냐가 상관이 없는 게 조합이다 보니까 여기에 서 있는 얼명 1번, 2번, 3번, 4번에서 얼번까지 서 있는 이 얼명 가지고 배치할 수 있는 게 얼팩까지잖아. 만약에 여기가 3명 있다 그럼 3팩 4명이 줄 서는 방법이 4팩 10명이 줄 서는 방법이 10팩인 것처럼 얼명이 줄 서 있는 가지수는 얼팩까지거든. 그 줄 서 있는 경우의 수만큼으로 나눠준 게 조합을 계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래서 이것도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순열 계산할 때 이거 많이 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할 거야.
계산되어 있는 걸 얼팩으로 나눠서 계산을 할 겁니다. 보기는 안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미 순열적 계산 많이 했잖아. 저렇게 계산하는 게 제일 쉬워요. 다만 이걸 얘랑 팩토리얼로 바꿔서 표현한 이걸 적용시킨다면 얘는 얘가 요거니까 그걸 얼팩으로 나눈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겠지? 계산은 앞쪽 위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오른쪽이 진행이 되기도 한다. 또한 조합에서 너무나도 자주 사용되는 성질이 하나 있었어.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이것도 이게 못했다는 거. N명 중에 몇 명을 뽑는다는 건 N명 중에 그 뽑은 애들을 빼고 남기는 애들이 N-R명이 되는 경우의 수랑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합을 풀면서도 많이 이용했을 테니까 오랜만이지만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위 과정으로 넘어왔죠. 고위 과정으로 넘어온 게 첫 번째 중복 순열. 중복 순열은 쟤랑 똑같습니다. 어? 중복 순열이 아니었지? 원래 순열이구나. 뭐 순서 바꿔줘 뭐. 중복 순열은 N개의 순열,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 맞는데 저기 있는 순열과의 차이점은 뽑았던 걸 또 뽑을 수 있다는 거. 중복이 허락이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볼래? 정리 해볼게. 쟤랑 똑같이 1번 자리에 올 수 있는 녀석이 몇 명 중에 한 명이냐? N명 중에 한 명. 사람으로 하면 안 되겠다. 중복이 된다고 했으니까 물건이라고 하자. 어떤 N가지 종류의 물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배치되는 물건이 N개 중에 하나, 두 번째 배치되는 물건 또 써도 되는 거니까 N개 중에 하나, N개 중에 하나, 그게 멀번이 되는 동안 유지가 되는 거라서 정답은 뭐였느냐? N의 얼제곱으로 계산을 하는 게 중복 순열이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뽑을 수 있는 가짓수가 줄어드는 일반 순열이 아니라 뽑았던 걸 또 다시 뽑아서 줄 세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순열을 중복 순열이라고 말을 하고,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중복 순열도 NPR처럼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그랬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N의 얼제곱으로 계산이 되고, 두 번째 원순열, 원순열도 마찬가지 N명을 사람으로 하자 그냥 N명을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건데 그걸 원탁에다가 나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N명이 줄 서는 방법은 당연히 N패까지거든. N패까지가 맞는데 얘네들이 한 칸씩 밀릴 때마다 회전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원탁은 회전이 되는 어떤 순열을 말하는 거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은 실제로는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자, 다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랑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걸 같은 경우로 보는 게 원순열이라는 거죠. 맞나? 회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 회전은 몇 번이 되느냐? 앉아있는 사람 수만큼 한 번 회전할 수 있고, 그렇게 된 게 또다시 회전이 돼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 돼도 상관이 없는 회전수는 앉아있는 사람 수만큼. 그래서 이걸 N가지로 나눠준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느냐? 원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은 원탁에 앉아있는 인원수보다 한 개 적은 수만큼의 계승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게 원순열이다. 아쉽게도 원순열을 저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NPR, NCR, NPR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지? 세 번째,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이번에도 얘랑 내용은 똑같은 순서대로 나열. 그리고 썼던 거 한 번씩만 쓸 거야. 쟤처럼 중복해서 쓰는 거 아니고 한 번씩만 쓸 건데 문제는
그 나열해야 되는 애들이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되는 애들이 막 같은 애들이 막 여러 개 겹쳐 있어. 이 의미가 그거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가정한 다음 A 몇 개, B 몇 개, C 몇 개 있는데 A의 개수를 P개, B의 개수를 Q개, C의 개수를 얼개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합친 전체가 N개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은 전체 어쨌든 N명이잖아. 사람으로 따지면 N명이야. 물건으로 따지면 N개인데 어쨌든 그 N개를 일렬로 배열할 거니까 N팩으로 시작을 할 건데 그 중에 얘네들이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는 건 같은 애들끼리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더라. 얘네들도 마찬가지. 얘네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얘네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T팩까지만큼의 줄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 나눠줘야 돼. 마찬가지 Q팩으로도 얼팩으로도 나눠줘야지만 같은 것을 여러 개 데리고 있는 애들을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결정이 된다. 얘 들어줄게요. 쉬운 걸 하자. 이거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냐면 어쨌든 3명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3팩인데 그 중에 A가 2개 있으면 그 2개가 줄 서는 2팩까지로 나눠주라는 얘기야. 그래서 정답을 몇 가지로? 3가지로. 진짜 3가지밖에 없는 게 정답이 AAB 하나랑 ABA 하나랑 BAA 이렇게 3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런 A들이 원래는 지난번에 수업할 때도 말했지만 만약에 얘가 A1하고 A2라면 A1, A2B랑 A2, A1, B가 다른 거야 원래는.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A1, A2가 아니라 AA니까 사실 이 모습하고 이 모습은 다르다고 볼 수 없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A들이 줄을 설 수 있는 A 두 개가 줄을 설 수 있는 2팩까지만큼으로 나눠주는 게 정답이 된다는 거고 그게 A뿐만 아니라 B나 C도 마찬가지 여러 개가 들어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그 개수에 대한 팩토리얼만큼을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중복점이었습니다. 중복조합은 얘랑 똑같이 N개 중에 N개 중에서 얼개를 순서 무시하고 뽑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되는데 뽑았던 걸 또 뽑을 수 있는 거지. 중복 허락해서 중복 허락해서 또 뽑을 수 있는 그걸 얘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N, H, 뭘로 표현을 한다고 했고 기억 잘하고 있나? 부담 없이 듣고 있어도 할 건 해야죠. NHR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조합을 통해서 요거 더한 것에 1을 뺀 것에 대한 얼개를 뽑는 것만큼의 조합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죠.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줄까? 여기 지금 요거 계산한 방법에 대한 건 지금 프린트에 다 개념 설명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지울게요. 되게 따로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요거 하나 설명만 하고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중복조합 계산이 왜 저렇게 되느냐. 지난번에 수업했듯이 이거 증명하는 방법 마땅치가 않아. 문자로 증명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 거야. 지난번에 비슷하게 과외를 해볼까? 귤하고 배하고 감이 너무나 많이 있어. 각각이 뭐 충분히 개수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때 얘네들을 중복 허락해서 10개를 사고 싶다. 10개를 사고 싶어. 그럼 정답 중에 귤만 10개 사는 아니면 귤 3개, 배 3개, 감 4개 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귤 5개, 배 5개 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뽑긴 뽑을 건데 귤을 하나만 뽑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뽑을 수 있는 심지어는 어떤 누구는 한 번도 뽑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의 문제를 중복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저렇게 식으로 꼭 표현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계산하는 거거든. 귤, 배, 감, 세 종류 중에 중복 허락해서 10개를 뽑는 계산을 하게 되는데 왜 이 계산이
12 컨비네이션 10으로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보여줄게요. 일단 몇 개 사야 되라고 얘들아? 10개 사야 되지? 그래서 살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살 겁니다. 10개를 살 건데 문제는 이 10개 중에 몇 개가 귤이고 몇 개가 배고 몇 개가 감인지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선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가 귤이고 어디까지가 배이고 어디부터 어디 마지막 부분이 감인지를 알려면 선이 몇 개 필요하지? 두 개가 더 필요해. 이렇게 선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야 아, 귤 세 개 사고 배 두 개 사고 감 다섯 개 산 걸 말하는 거구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귤 한 개 사고 배는 안 사고 감만 아홉 개를 사고 있는 거구나. 어쨌든 이 세 종류를 구분할 수 있기 위한 선이 두 개가 필요한 거 맞아? 그 선이 될 녀석 까지도 잘 봐. 마치 과일처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과일처럼 표현되는 게 몇 개가 있는 거지? 12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이 중에 과일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몇 개고? 10개고. 선으로 바뀔 녀석은 몇 개야? 두 개라는 거지. 이 중에 두 개는 선으로 바뀔 거야. 아?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러면 귤 안 산 거, 배도 안 산 거, 감만 10개 산 거. 한 번만 더 할게. 이런 애들이 이 중에 두 개가 이제 선으로 바뀔 거라고. 이렇게 바뀌면 귤 두 개, 배 네 개, 감 네 개를 선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선의 위치에 따라서 귤, 배, 감 합쳐서 각각 몇 개씩 샀길래 10개가 되는지를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을게.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12개의 동그라미 둘 중에서 끝까지 동그라미로 남아있게 될 10개를 뽑는 방법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 또는 12개의 동그라미 둘 중에서 선으로 바뀌게 될 2개의 값을 뽑는 것과 같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중복조합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조합의 성질에 맞게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복조합은 반드시 예를 통해서만 계산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솔직히 개념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절대 문제 못 풀어. 그래서 계속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을 써먹어야지만 문제 풀이하는 능력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 뭐 새로운 친구도 있고 또 명절 쉬면서 기억이 더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문제는 정말 엄청나게 기초적인 문제들이에요. 오늘 선생님이랑 하고 만약에 남게 되는 문제 있으면 싹 다 다음 주까지 풀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 듬성듬성 풀어보고 시간 남으면 더 풀어보고. 자, 시작하자. 15페이지 봐. 15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솔직히 말하면 고1 문제야. 고1 문제. 고등학교 2학년 확통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역 그냥 복습하는 단원의 문제니까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가자고. 12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볼래? 순열이든 조합이든 사실 계산할 때 NPR로 생각하고 NCR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런 문제, 그런 풀이에 집중하다 보면 아, 누가 N이 돼야 되고 누가 R이 돼야 되지?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12번 문제도 N이 3이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R은 3인가 8인가 고민하게 되네.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풀 때는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것처럼 뭐 하는 경우는 몇 가지, 뭐 하는 경우는 몇 가지 이렇게 실제로 대입해서 풀어주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문제가 뭐였지? 3명의 녀석이 있대. 그리고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8개의 의자가 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표현을 해봤어. 3명의 녀석의 이름을 ABC로, 8개의 의자 이름을 1, 2, 3, 4, 5, 6, 7, 8로. 그럼 이거를 풀 때 이게 3P, 8로 풀어야 되는 건지 8P, 3으로 풀어야 되는 건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봐. 얘 어떤 의자인지 고민시켜주면 되는 거잖아. 당연히 8가지겠죠. 그 다음 얘 A가 안전의자를 뺀 나머지 7개의 의자 중에 하나 골라가면 되는 거니까 7가지일 거고 얘가 6가지겠지. 물론 아까 말했듯이 이 문제가 8P, 3을 계산하는 문제라는 걸 눈치채면 더 좋겠어요. 더 좋겠지만 선생님이 뭐 1, 2년 여러분들 가르쳐본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선배들까지 하면 지금 20년을 넘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거 그렇게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너무 많아. 순열로 표현하라고 표현을 못해. 아니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이거 표현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문제만 이해한 상태에서 A, B, C의 줄 의자를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로 적어도 이거는 잘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정도에서 계산을 끝내도 뭐라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정답은 계산 여러분들이 해. 8, 7, 6 곱해주면 정답이 되겠지. 여기 오세요. 자, 16페이지는 좀 세세한 유형이죠. 앉힐 때 이웃해서 앉힐 거냐 이웃하지 않는 상태에서 앉힐 거냐 중요한 방법이 있지. 선생님 말 들어봐. 이웃할 때는 무조건 이웃해야 되는 애들을 먼저 보일 때 떠서기죠. 한 번도 복잡하지 뭐. 이웃하지 말아야 할 때는 걔네들을 가장 마지막에 줄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두 문제 합시다. 17번이랑 22번 시작해보세요. 17번이랑 22번 김열고사 때 봤던 내용 하고 있는 거야. 240까지가 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죠. 22번 시작해보세요. 풀이하는 방법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높게 꼬인 문제들은 어렵겠지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분명히 말했잖아. 기초 문제들이라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할 수 있어야 되는 정말 최소한의 난이도의 문제들 풀고 있는 중이에요.
딱 이 정도만 하면 학교에서 합동시험 봤을 때 한 60점 정도, 70점 정도 받을 수 있는 수준? 고득점은 아니야. 이런 문제는 뭐 진짜 어려운 문제에 비하면 진짜 너무 쉬운 문제들이니까. 이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는 3월달 돼서 또는 시험 대비 들어가서 이제 충분히 시킬 테니까 일단 뭘 해야 되는지만 먼저 감을 익히라고. 그래서 부담 갖지 말라고 하는 거야. 자, 그만. 몸이 누구죠, 지금? E? A인가요? 그럼 얘네들이 이웃 해야 되는데 말해야 된대. 그럼 첫 번째, 누구부터 줄 잡아야 돼? F, S, T, B, L 줄 세워줘야 되는 거 맞아? 얘네들 먼저 줄 세워야 돼. 몇 회까지지? 5회까지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줄 세워야 되는 E와 I와 A라고 하는 모음을 이미 줄이 세워져 있는 얘네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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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다가 하나씩 넣어주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했던 얘기 반복할게. 이걸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6자리네. 들어가야 되는 모음은 3개네. 뭐 그럼 3P6이야, 6P3이야 고민해서 정답을 맞춰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고민하는 게 헷갈린다면 그냥 하나씩 해. 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 6자리. 아이가 들어갈 자리는? 이가 들어갔던 자리에 들어가면 이웃하게 되는 거니까 아이가 들어갈 자리는 이가 들어갔던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나머지 4개. 물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계산이 6P3을 이용한 계산이라는 걸 알았으면 더 좋겠어. 더 좋겠어요. 네, 한 번 더. 더럽게 못하더라는 거지. 여러분 선배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못할 바에야 이렇게 직접 각각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라도 문제를 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정말 거대하네. 120 곱하기. 이거 얼마니? 이것도 120이구나. 120 곱하기, 그러니까 14,400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치? 자, 넘겨보세요. 자, 이제 문제 풀 때 그 개념 한 번씩 다시 쭉 훑어봐, 얘들아. 꼭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분명히. 7번, 9번, 10번. 아니다, 9번, 10번 한 문제만 할까? 10번만 하세요. 3번, 6번, 7번, 10번. 이렇게 합시다. 3번 문제. 결국 몇 명이 하는 거야? 원탁이 몇 명이 하는 거니? 7명. 뭐 남자 여자 어떻게 하더라 그런 것도 중요해. 7명 하시는 거 맞아? 네. 그럼 정답은 몇 회? 6회. 720까지가 정답이 되겠죠. 자, 바로 갈게요. 6번. 아, 이건 연결 문제구나. 연석이하고 준호 합쳐도 몇 명이 있대? 8명이 있답니다. 맞아?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는 연석이하고 준호가 모여서 하는 방법?
이웃하는 방법. 지금 연석이랑 준호 포함해서 여섯 명이 더 있거든? 포함, 걔네들 제외하고 여섯 명이 더 있어. 그래서 여덟 명이 있는 건데, 그 여덟 명을 원턱에 앉힐 건데, 첫 번째는 연석이하고 준호를 이웃해서 앉힐 거야.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지? 내가 말했잖아. 이웃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이웃해야 되는 애를. 그러니까 누구부터 먼저 앉혀놔야 돼? 연석이하고 준호부터 앉히는 거야. 첫 번째. 연석이랑 준호 앉히는 겁니다. 붙여서 앉혀주는 거예요. 연석이랑 준호가 붙을 수 있게 앉혀주는 거야. 앉히는 방법 몇 가지? 회전 된다고 그랬어. 몇 가지? 회전 되지만 몇 가지일까? 연석이하고 준호 앉히는 방법 두 가지죠. 두 가지. 회전이 안 되잖아. 여기에 연석이가 앉고 여기에 준호가 앉는 거랑 여기에 준호가 앉고 여기에 연석이가 앉는 건 이거 백날 회전해봐. 이거 안 만들어져. 여기 테이블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앞쪽 경우는 연석이의 왼쪽에 준호가 있는 거지만 오른쪽 경우는 연석이의 오른쪽에 준호가 있는 거야. 반대로 준호의 왼쪽에 연석이가 있는 거니까 아무리 원턱이라 하더라도 붙어있는 애들은 이렇게 경우가 두 가지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연석이하고 준호 앉혔어. 연준이든 준연이든 뭐든 간에 붙여서 앉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두 번째 남은 여섯 명 앉혀주면 되죠. 남은 여섯 명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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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앉히면 되는데 문제는 원턱에 지금 이미 누가 앉았니 안 앉았니? 앉았어. 앉은 순간부터 그 다음 순열은 뭔 순열이야? 일반 순열이야? 일반 순열이야. 그래서 멍청하게 이걸 6-1팩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원턱이면 N-1팩이니까 6-1팩 아닌가요? 아니야. 얘네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회전이 안 됩니다. 회전이 안 돼. 이거 회전하고 싶어도 막혀있단 말이야, 지금. 얘가 여기로 오는 거. 자, 지금 칠판 봐. 회전한다고 얘가 여기로 오는 거. 얘가 여기로 오는 거. 얘가 여기로.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얘가 여기로 오는 거 같냐? 그렇지 않아. 처음에는 얘가 연석이라고 했나? 연석이 오른쪽에 있지만 얘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연석이 왼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니까 분명히 같은 경우가 아니죠. 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6팩으로 계산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정답은 2 곱하기 720이니까 1440까지가 될 거고 바로 7번 문제 갑시다. 7번 문제는 연석이하고 준호가 뭐 하지 않게? 이웃하자. 그럼 누구 먼저 세워야 돼? 연석이하고 준호를 제외한 몇 명부터? 여섯 명부터. 먼저 여섯 명부터 줄을 세워야겠죠. 줄을 세우는데 원턱에 세울 거니까 몇 회까지지? 맞아. 이거는 5회까지. 차이를 잘 봐주세요. 왜 쟤는 6팩이고 얘는 5팩인지. 쟤는 원순열이 아니니까 6팩인 거고 얘는 원순열이니까 5팩인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렇게 앉아있는 6명 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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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연석이하고 준호 앉혀주시면 되는 거죠. 원순열일까 일반순열일까? 당연히 일반순열이야. 이미 6명이 앉았는데 앉았는데 회전이 어떻게 돼? 회전이 안 되죠. 일반 순열. 이거를 또 고민하지 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에 두 명 들어가는 거니까 6P인가 2P6인가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연석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여섯 자리. 준호가 들어갈 자리 몇 자리? 다섯 자리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20 곱하기 30. 3600 정도 나오는 건가? 그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10번 문제 한번 고민해 볼까요? 좀만 더.
기초문제답지한테 살짝 응용된 문제가 나왔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 수준 치고는 기초문제가 맞는 것 같네요. 자, 몇 명이 하는 거죠? 몇 명이 하는 거지? 여섯 명이 하는 거야. 원탁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물어볼게. 회전 됩니까? 안 됩니까? 원탁은 아니지만 회전 될까 안 될까? 회전 됩니다. 자, 원탁이랑 같이 비교해보자. 똑같이 여섯 명이 앉았어. 이거 둘 다 원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저 앉을 수 있는 방법은 6회까지 가요, 둘 다? 얘들아 6회까지 맞니? 네. 근데 이거 얼마로 나누는 거였지? 이거 얼마로 나눠야지 정답 나온 거야? 네, 왜 대답 나와? 얼마로 나눠야 돼? 6으로 나눠야 돼. 왜? 1, 2, 3, 4, 5, 6이랑 1, 2, 3, 4, 5, 6이랑 1, 2, 3, 4, 5, 6이랑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선생님이 지금 말한 여섯 가지가 다 같은 경우니까 맞아? 회전이 몇 번 되니까? 회전이 여섯 번 되니까 그 여섯 번 내내 같은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6으로 나눠주는 거야. 원순열의 의미를 잘 봐. 회전 가능한 경우의 수만큼으로 나눠주는 거거든. 그럼 이것도 똑같지 않겠어? 들어봐. 6팩이야. 6팩인데 이거 회전 몇 번 되게? 맞아. 이건 회전이 세 번 되죠. 이게 원탁이 아니다 보니까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돌아가는 게 다 회전이 안, 회전인 게 아니라 지금은 회전이 얘랑 얘랑 얘가 뭉태기로 돌아가는 거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면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회전이 가능한 건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이걸 3으로 나누는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정답은 720 나누기 3. 720 나누기 3이니까 240인가요? 240이 정답이 되겠지. 이해가 됐다면 그 위에 것도 한번 해볼까? 9번. 얘들아 몇 명 하는 거지? 그럼 일단은 6팩이야. 회전 몇 번 될 것 같아? 회전 몇 번 될까요? 원탁이 아니니까. 원탁이 아니니까 사실은 회전을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지만 이것도 회전이 돼. 회전 가능한 거 회전 몇 번 되게 내가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으로 볼 수 있는 게 몇 번 될까요? 두 번이죠. 맞지. 이건 회전이 얘하고 얘가 180도만큼 돌아갔을 때만 인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까딱까딱 한 가지씩 움직이는 건 절대 같은 회전이라고 볼 수 없어. 모양이 같게 되는 게 회전인 거잖아. 그러려면 아예 왼쪽 위에 부분에 있는 게 오른쪽 아래로 완전히 뒤집혀야 되는. 그러니까 180도만큼 돌렸을 때만 회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라 이 문제의 정답은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2로밖에 나눌 수가 없어. 나머지는 다 다른 경우야. 회전을 6번이라 생각하면 안 돼. 회전이 가능해서 같은 거로 볼 수 있는 건 두 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주는 게 정답이라는 거지. 자, 넘겨보세요. 자, 조금만 더 오시자. 6페이지까지만 끝내고 쉴게. 체크해. 12번, 15번, 17번, 20번. 각 파트별로 마지막에 있는 문제 풀고 실험하자.
가십시다. 자, 다들 자세 잘 잡고 먼저 12번부터 서로 다른 세계선 자세님의 ABC를 시작해봤고 서로 다른 다섯 개의 공도 1번 공부터 5번 공이라 예를 들었습니다. 공을 넣을 거야. 넣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순서대로 넣을 거니까 중복 순열이 맞는데 이걸 말했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하는 학생이길 바라지만 이게 3파이 5가 맞는 건지 5파이 3이 맞는 건지를 확실하게 결정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도 된다고. 문제 푸는 게 지장 있는 건 아니야. 해보자고. 1번 공 먼저 넣을 거야. 1번 공 넣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인데? 1번 공 넣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세 가지야. 2번 공 넣을 수 있는 방법은? 2번 공도 세 가지야. 왜? 같은 자리에 또 넣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뽑았던 걸 또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3번 공도, 4번 공도, 5번 공도 세 가지가 맞는 거죠. 정답이 3의 5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저걸 이 표현대로 표현하자면 3, 파이, 5가 정답이었던 거고요. 3, 파이, 5가 정답이었던 거야. 왜 3, 파이, 5가 정답이냐? 이게 이런 뜻이야. A, B, C라고 하는 세 개의 상자가 있는데 얘네들을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나열하는 거야. 5개를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에 ABC 중에 누구 넣을까? ABC 중에 누구 넣을까? ABC, ABC, ABC 고민해서 넣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만약에 A가 결정됐다? 아, 1번 공 A. A가 결정됐다? 2번 공도 A. A가 결정됐다? 3번 공도 A. B가 결정됐으면 4번 공은 B에다가 B 넣었으면 5번 공도 B에다가. 근데 지금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게 243가지나 있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문제가 설명하고 있는, 잘 들어. 문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랑 실제 이 녀석이 의미하고 있는 계산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n파이 안에 들어갈 n과 r이 누군지 찾기가 힘들 거야. 하지만 몇 번을 말해도 선생님이 과하다는 생각 안 들어. n파이 r을 찾지 못하더라도 이 계산을 하는 것만큼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 15번 문제 가보죠.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비율. 여러분들 뭐 자전거 타는 학생들 뭐 하여튼 비밀번호 4개짜리 비밀번호 다들 알고 있을 테니까. 근데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네 자리의 비밀번호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네 자리의 비밀번호 얘들아 이 말은 아니지? 네 자리의 비밀번호가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야. 천의 자리가 0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네 개짜리 비밀번호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니까 정답만 찾자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 몇 가지? 몇 가지? 10가지. 여기도 10가지. 여기도 10가지. 여기도 10가지.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는 만 가지가 있는 거죠. 옛날에 선생님 친구들 중에 자전거, 요새도 자전거 훔쳐가는 경우 많다고 그러던데 이거 진짜 그 이렇게 돌리는 키 4개짜리 있잖아. 또는 보통 3개짜리도 많고 그 선생님 친구들 중에 그거 진짜 이거 만 가지면 만 가지 다 해가지고 막 자전거 훔쳐다가 남들한테 팔고 막 그렇게 나쁜 짓 했던 친구들도 있어. 어쨌든 뭐 그래 만 가지가 맞죠. 맞나요? 그 다음 17번 이거 일렬로 나열할 거래. 지금 알파벳 몇 개니? 알파벳 몇 개? 8개. 8개니까 일단은 8팩으로 할 건데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누가 겹쳤지? 누구? N 몇 개 있어? N 두 개. 이거 앞뒤 바뀌는 거 의미 없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고. 또 있나? 2랑 T. 와 되게 많네. 그렇구나. T도 있네요. 2팩 또 2도 겹쳤으니까 2팩. 이걸 계산할게.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갑시다. 마지막 문제 최단 거리 A에서 B를 가려면 무조건 방향은 오른쪽, 위쪽, 왼쪽, 아래쪽 어디로만 가야 되지? 최단 거리로 가고 싶으면 A에서 B로 갈 때 어디로만 가야 돼? 얘들아 집중. 어디로?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중에 오른쪽으로 가거나 어디? 아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 막 잘 가고 있다가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잖아. 어디로만 가야 된다고?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쪽 반드시 이런 애들만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 맞죠? 맞아? 그래서 지난 수업 때 말했지만 이거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예처럼 계산을 할 건데 그 전에 살짝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이것보다 더 주요한 풀이가 있다고 그랬지. 하나씩 누적시키는 겁니다. 자, 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선생님 여기까지 오는 게 왜 한 가지예요?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오는 것도 있을 텐데 문제도 그랬잖아. 최단거리라고. 최단거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나머지 최단거리가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 한 가지. 자, 우리 이제 대답 준비해볼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맞아. 항상 진행 방향이 오른쪽하고 위로만 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오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오는 방법도 있어. 근데 이렇게 오는 방법이 한 가지에서 오는 거고 이렇게 오는 방법도 한 가지에서 오는 거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얘들아 여기는 몇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여기는 이쪽으로 오는 거 한 가지랑 이쪽에서 오는 게 여섯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일곱 가지. 그럼 여기는? 세 가지, 여섯 가지, 10가지, 15가지, 21가지. 그래서 정답은? 28가지가 정답이 될 건데. 정답은 28가지예요. 그리고 이 풀이 너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놔. 하나씩 누적해서 더해나가는 경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이렇게 풀리는 게 훨씬 더 쉬울 때가 많습니다. 대신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자, 다시 물어볼게. A에서 B까지 가려면 이런 애들로만 가야 되는 거 맞다고 그랬지? 네.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전체 몇 번 가야 되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무조건 여섯 번 가야 돼. 그 다음 위로 가는 건 몇 번 가야 되지? 위로 가는 건 한 번, 두 번은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A부터 B까지 가는 동안 반드시 오른쪽으로는 여섯 칸을 가야 되고 위로는 두 칸을 가야 되거든. 그럼 경우의수라는 건 결국 이렇게 생긴 녀석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화살표 몇 개? 8개, 8팩을 배열할 건데 그 중에 같은 거 몇 개 겹쳐져 있지? 6개 겹쳐져 있고 같은 거 몇 개 겹쳐져 있죠? 2개가 겹쳐져 있는 거지. 그래서 87654321을 65432로 나누면 87 남을 거고 87을 2로 나누면 얘랑 똑같은 56 나누기 2니까 28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방법 하나만 소개를 해볼게. 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나열을 했다면 얘는 어떻게 가고 있는 거냐.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경로를 말하고 있는 거고. 이거 나르다 보면 이런 것도 있겠지? 하나. 분명히 이 정답 안에 이것도 있을 거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가고 있는 거냐면 위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위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최단 경로도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의 화살표 여섯 개랑 위쪽 방향의 화살표 두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 배열 자체가 전부 A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수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도 이런 최단 경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 고생들 많았고 좀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고 끝내줄 테니까 기운들 내서 문제 풀고 가자고. 좀 충분히들 쉬세요.
R의 1제곱 y, 어? 아, 이거 정작이 빵꾸 같네. 아, 이거 정신 모르겠다. 11번 문제 한번 시작해보세요. 11번. 희순 혹시 호통 좀 했었니? 아, 그래? 머리가 좋았어? 요즘부터 했었어? 연필이 열 자루가 있대. 서로 다른 연필이 열 자루인데 문제 보니까 그 중에 세 자루를 택해서 나열하는 게 아니라 택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연필 열 자루 중에 세 자루만 뽑아주면 되는 거고 동시에 두 종류의 지우개 중에 한 종류의 지우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야. 줄 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랜만이니까 볼까? 순열을 계산,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순열처럼 10부터 3개를 지정한 순열에서 이 3개가 나열되어 있는 줄 세우기 방법이 3팩이잖아. 그걸로 나눠주면 된다. 그리고 이 팩도, 이 실도 마찬가지. 2를, 이거 그냥 2가 되겠죠? 뭐 어려운 게 없네, 이거는.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게 정답이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은 또 마찬가지. 각 파트별로 마지막 문제 하고 뭐 시간 나오면 좀 더 선생님 프린트를 주던가 할게. 13번, 15번, 19번, 22번 이렇게 네 문제 갑시다. 3번, 5번, 9번, 2번.
제가 저 교과서 문제도 같이 줄 건데 풀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준으로는 정말 교과서 문제 뭐 50%? 절반?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한번 보고 선생님한테는 어차피 같이 풀 거예요. 과제 해오면 그때 조금 더 다음 수업 때는 난이도 있는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자고요. 프린트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일단 먼저 이것부터 풀고 끝내버립시다. 13번 문제. 서로 다른 네 종류의 꽃에서 네 종류의 꽃을 이름을 적을까? A꽃, B꽃, C꽃, D꽃이 있다고 하고 이 중에서 열송이를 택, 어쨌든 열송이를 택하는 거야. 얘네들 중에서 열송이를 택하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이 안 돼. 일반 조합으로는 네 종류밖에 없는데 열 개를 뽑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중복이라는 말이 없어 여기. 그 위에 있는 중복조합이라는 얘기 때문에 중복 허락한다, 허락이 된다고 믿어야겠네. 그렇다면 문제가 말이 안 되니까 중복이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봐봐. 증명을 한번 다시 해줄게. 네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열 송이를 뽑는 거란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뽑는 건데 이 중에 어디까지가 A꽃이고 B꽃이고 C꽃이고 D꽃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지. 구분하려면 선이 몇 개 필요한 거고? 선이 세 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 선이 될 녀석조차도 꽃처럼 먼저 표현을 해놓고 이 중에 열 개는 꽃으로 남아있는 거고 이 중에 세 개는 선으로 바뀌는 거라고. 맞아? 그래서 뭐 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바뀌고 여기 하나 바뀌고 여기 하나 바뀐다면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지. A꽃 세 송이, B꽃은 안 산 거고 C꽃 두 송이, D꽃을 다섯 송이 샀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꽃인지만 구분해 줄 수 있으면 그게 합쳐서 열 송이를 살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찾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 그래서 얘네들까지 포함하면 동그라미 몇 개 중에 13개 중에 몇 개의 동그라미를 선택하는 방법? 10개의 동그라미를 선택하는 방법.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작은 이거지. 네 종류 중에 중복 허락해서 10개를 뽑아라. 그런데 그 계산을 어떻게 한다? 외워야 돼. N 플러스 R에서 1을 뺀 13, C, 10으로 또는 13, C, 3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 계산이 훨씬 더 쉽겠지? 그래서 13, 12, 11 3개 곱한 걸 이 뽑고 있는 개수에 대한 계승으로 나눠주시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고요. 마무리는 여러분들 해주세요. 자, 그럼 15번 문제 가볼까요? 15번 문제는 쉽네. 여기다 적을까? N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8개 뽑는다고. 근데 그 계산이 98이랑 같아야 돼. 그럼 이거 계산합시다. 계산 방법은 N 플러스 8 마이너스 1 C8이 되는 거니까 얘가 9가 되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제가 9가 되려면 N에 얼마 들어가야 돼? N에 2가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 다음 19번 문제 가볼게. 문제부터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연습을 하자고. 3개의 숫자 중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는 방법. 3개의 숫자가 있답니다. 3개의 숫자 1, 2, 3이라고 할까? 이 중에 2개를 뽑는 거야. 그럼 3종류 중에 2개를 뽑는 겁니다. 이건 뭐 과제수가 많지 않을까? 우리 누가 다 한번 해볼까? 3종류 중에 2개 뽑는 방법이 이렇게 있겠네. 1, 1, 1, 2, 1, 3 아니면 2, 1. 얘들아 조심하자. 2라고 1, 2는 같은 거 다른 거? 지금 하고 있는 게 조합이니 순열이니? 조합이니까 1, 2와 2, 1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2, 1 말고 2, 2랑 2, 3 그리고 3, 1 빼고 3, 2 빼고 3, 3으로 이렇게 정답은 6가지가 나옵니다. 그 6가지가 얘라는 거지. 계산은 N 플러스 R, 3 플러스 2에서 1 뺀 4, C, 2로 계산한 6이 정답이 된다고 말하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 22번 가볼게요. 같은 물건이 들어있는 6개의 택배를 4곳에 나누어 보내는 방법. 같은 물건이 들어있는 6개의 택배 4곳에
얘들아, 같은 물건이 들어있는 6개의 택배니까 택배 6개는 같은 거지? 어떻게 하지? 자, 똑같은 택배예요. 구별할 수 없는 택배라고 봐주면 되겠어. 이걸 네 곳에 보낼 거예요. 네 곳.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에 보내도록 합시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택배들이, 선생님 봐. 택배들이 다 같은 택배니까 이 여섯 개의 택배 중에 A에 몇 개 보내고 B에 몇 개 보내고 C에 D에 몇 개 보내는지를 찾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합쳐서 여섯 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여섯 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도 해주면 되는 거지. 지금 이것도 저렇게 동그라미, 아까 표현했던 동그라미처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섯 개를 뽑는 겁니다. 여섯 개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중에 어디까지가 A고 어디까지가 B고 어디까지가 C고 어디까지가 D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선이 몇 개 필요해? 선이 몇 개 더 필요하죠? A, B, C, D 구분하려면 세 개가 더 필요해. 맞아? 그래서 이 중에 세 개는 선으로 바뀌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거, 이거 이렇게 바뀌면 A 지역에 택배 두 개, B 지역에 한 개, C 지역에 두 개, D 지역에 한 개 이렇게 보내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뽑을 수 있는 종류 몇 개 중에? 네 종류 중에 중복 허락해서 여섯 개를 뽑는 거. 그 계산은 방금 말했듯이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을 말하는 거고, 그 중에 동그라미로 남아있을 여섯 개를 뽑거나 아니면 그 중에 선으로 바뀔 세 개를 뽑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9, 8, 7을 3팩으로 나눠주는 게 정답이 되겠죠. 이게 ABCD에 어쨌든 여섯 개의 택배를 보내는 방법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선생님이 뭐 보통 과제를 좀 이번 확통수업 할 때는 숙제를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네. 요거 일단 남은 문제들 꼭 해오세요. 선생님이 걷어갈 거야. 걷어가고 그거에 대한 뭐 오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좀 체크를 해볼게. 다음 시간에 숙제해온 거 같이 보면서 풀 거는 지금 나눠줄 교과서 문제인데 다 나왔으려나 이제? 다음 주 말고 프린트 두 개라는 거 다음 주까지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 숙제할 수 있는 여유가 일주일이나 있다고 미루지 말고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해놔. 자, 그럼 얘들아 나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 보게 될 확통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전부 28페이지 좀 볼래? 28페이지에 도전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한번 선생님 그림 그릴도 한번 체크를 해봐.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는지 정답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도전 문제긴 하지만 분명히 이런 최단경로 찾는 방법 두 가지 있다고 그랬고 그런 두 가지 중에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나왔을 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것만 기억하고 풀어주면 되겠어요. 한 가지 경로 누적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일 수 있어. 이게 우리가 배웠던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을 계산하려면 힘듭니다. 우리 막 이해도 잘 안 되고 막 그래. 이게 기본 문제들은 여기에 있었거든. 그럼 이건 이제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몇 칸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몇 칸? 어? 오른쪽으로 다섯 칸 위로 몇 칸? 합쳐서 몇 칸 가야 되는 거지? 여덟 칸을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여덟 칸 중에 오른쪽 다섯 칸이랑 위쪽 세 칸이 겹쳤으니까 여기까지 있었다면 이걸 계산하는 게 정상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암산 가볼게. 이거 약분하면 876, 876, 300에 이거 6 나눠주면 8756. 56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기본 문제가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 경로 중에 여기가 없다는 거지. 여기가 없다는 거야. 그럼 이 전체가 나온 경우의 수 중에 잘 들어줘. 경우의 수 중에서 이 부분을 지나간 경로를 빼주면 되는 건데 얘들아 이 부분을 지나가는 경로는 하나같이 다 어디를 지나가고 있느냐?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야. 여기를 지나가는 모든 경로들은 다 불가능한 거 맞아? 맞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이렇게 와서 가는 경로든 뭐 이런 식으로 와서 가는 경로든 그리고 뭐 이렇게 와서 가는 경로는 다 불가능해. 여기가 없거든. 근데 여기 없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여기라고 찍었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나중에 혼자 문제 풀 때는 여기하고 여기 보여야 되지? 이거 가는 거랑 이거 가는 거 빼야 되나 같이 빼야 되나 고민한다고. 근데 여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여기에 올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쪽이 포함이 돼 있어.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대로는 봐. 요 점을 P점이라고 할게. 여기서 뭘 빼주면 되느냐? 뭘 빼주면 되느냐? A에서 P 갔다가 Q, B로 가는 경로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계산해봅시다. A에서 P로 가는 방법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가야 되는 거. 네 칸 중에 각 겹친 게 위로 세 칸이 겹쳐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주면 A에서 P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P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밖에 없어. 방법 따라주면 이거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가는 건데 그 네 칸 모두가 가로 방향이니까 4팩으로 나눠주는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한 네 가지를 56가지에서 네 가지를 뺀 52가지가 정답이라고 말해주는 문제였던 건데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아까 잠깐 문자 들어가서 이쪽 벽 쪽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다 잘하고 있더라고. 누적시키는 거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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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2, 3, 4, 5, 6. 그럼 여기는 3. 그 다음, 여기는, 여기는 3에다가 3이니까 6인 거 맞니? 맞죠? 선생님, 실사지 잘 봐줘. 그럼 여기는 몇 가지지? 여기 몇 가지 얘들아? 여기에 접근 숫자는 밑에서 올라오는 게 몇 가지고 왼쪽에서 오는 게 몇 가지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몇 가지일 거야? 어? 아니 못하는구나. 이쪽에서 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여기를 찍고 오는 방법이 몇 가지야? 여섯 가지가 있다잖아. 이쪽에서 오는 건 몇 가지야? 없잖아요. 없잖아. 모든 최대 결론은 이렇게 오는 거 아니면 이렇게 오는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경로와 이쪽에서 올 수 있는 경로를 누적해서 더한 게 여기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저기는 몇 가지로 적어야 되는 거? 여섯 가지라고 적어야 되는 거죠. 여섯 가지밖에 없어. 이쪽에서 올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쪽에서 오는 천이 오는데 어떻게 와? 못 오잖아. 계속 말해줘. 여기 몇 가지? 열 가지. 여기는? 열다섯 가지. 여기는? 스물한 가지. 여기는? 열여섯 가지. 여기는? 서른한 가지. 그래서 정답은 몇 가지? 52가지가 된다고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 교과서 입장에서는 도전 문제로 해서 제일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로 걸린 거겠지만 나중에 이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다 보면 최다 경로 중에 저거보다 더 복잡한 문제들도 있어요. 그럴 때 차라리 경로를 일일이 누적시켜가면서 표현해 주는 게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계속 한번 도전 문제 도전해 볼게. 문제부터 천천히 보고 이해부터 해봐. 16번 시작해 보세요. 16번. 교도 문제 힘들더라도 꼼꼼하게 좀 잘 해오세요. 다음 시간에 천천히 할 테니까. 일단 오늘은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시면 돼요. 자, 볼까요? 이 문제도 일단 우리가 풀었던 기초 수준의 문제였다면 이 얘기 없었을 거야. 이 얘기가 없어. 지금 봐봐. 그럼 뭐 할 거야? 1, 2, 3, 4, 5, 3개에다 넣는 거. 그럼 1 들어갈 수 있는 거 ABC 중에 하나. 2 들어가는 거 ABC 중에 하나. 얘네들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씩. 그래서 3의 5제곱 243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였을 텐데. 혹시 또 불안하니까 또 몇 개만 예를 들을까? 243가지 중에 어떤 게 있느냐? 1, 2, 3, 4, 5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경우. 한 가지. 1, 2, 3, 4는 여기 들어가 있는데 5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 한 가지. 선생님 지금 243개 중에 두 개 많은데? 그럼 241개가 더 있다는 얘기야. 한 개만 더 해볼까? 3은 여기 들어가 있고 1, 2, 4는 여기 들어가 있고 5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또 어떨 때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C에만 1, 2, 3, 4, 5가 몰빵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누적된 게 243가지가 있다는 얘기 맞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씩 들어가는 거지. 모든 공이 들어갈 수 있는 다분위가 세 가지씩 있는 거니까. 그 정답이 243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도전 문제가 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한 상자 안에 합이 14입 이상이 돼버리는 공이 들어가면 안 된대. 맞아? 그럼 여기서 또 여전히 아까처럼 빼야 되는 게 있어야겠죠? 빼야 되는 게 있어. 그 빼는 게 뭐냐? 한 바구니에 합이 15가 되는 경우, 합이 14가 되는 경우, 합이 13 이상이 되지 말라고 했지.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는 거니까 13이 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빼야 됩니다. 그럼 먼저 1번, 합이 15가 되는 거. 합이 15가 되면 공 5개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한 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합이 15가 되는 건 1, 2, 3, 4, 5번 공 이 5개가 한 바구니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몇 가지가 빠져야 돼? 세 가지가 빠져야 돼. 1, 2, 3, 4, 5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 하나,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 하나,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 하나 빠져야 될 거고, 합이 14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 얘들아? 14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한 가지밖에 없어. 뭐 있어? 1 빼고 누가 한 바구니에 들어가는 경우? 남은 숫자 누구? 2, 3, 4, 5가 한 바구니에 들어가고 1이라는 건 다른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경우. 맞아? 그럼 얘들아 이것도 순열로 생각해봐. 2, 3, 4, 5 들어갈 수 있는 바구니 몇 개 중에 하나 있지? 세 개 중에 하나 있죠. 1이 들어가야 되는 바구니는 두 개 중에 하나 있는 거지. 왜? 이건 얘가 들어갔던 바구니에 들어가면 얘가 되는 거니까 겹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야. 다른 바구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몇 가지? 여섯 가지. 합이 13이 되는 건 뭐 있습니까? 합이 13이 되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 얘들아 어떻게 하면 13이 되니? 2 빼고 나머지 애들이 몰빵되면 되는 거지. 1, 3, 4, 5가 한 바구니에 들어가고 2가 다른 바구니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조금만 우리 경계하고 고민해볼까? 13이 되는 경우 또 있나 없나? 지금 말한 1, 3, 4, 5로 13 만드는 거 말고 또 있을까 없을까? 13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얘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 얘는 두 개 중에 하나. 그래서 또 여섯 가지가 빠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 아무 기준 없이 모든 바구니에 모든 공이 들어갈 수 있다는 가정으로 만들어낸 전체 경우의 수에서 문제가 원치 않았던 경우들 세 가지, 여섯 가지, 여섯 가지만 빼주면 정답이 된다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수준 높게 공부한다는 건 지금까지 했던 이런 기본 계산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추가로 걸어둔 조건 같은 것들을 이제 계산해내는. 근데 이런 계산도 솔직히 이거 여러분들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모르는 거 아니야. 다 배웠던 내용들이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꼼꼼하고 누락 없이 찾아낼 수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면 된다는 거지. 자, 좋은 주말들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계속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쉴 때는 쉬더라도 뭔가 정리해야 되는 시간들을 오늘도 내일도 확보를 해서 꼭 복습하고 연습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웬만하면 지금 나갈 이 프리트 과제는 오늘이나 내일 쪽으로 끝내주길 바라고요. 해야 되는 거 더 있지. 부담 갖고 해야 되는 거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 충분히 복습해와 화요일날 수업 시작하자마자 그거부터 질문할 거니까. 아 그럼 얘들아 이제 저녁 수업, 아니 낮 수업 이제 당분간 안 하지. 네.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저녁 수업만 하게 될 건데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거든.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우리 몇 시부터 했었어? 7시부터 했어. 7시부터 맞아? 네, 원장님이 8시 반까지 오라고. 뭐라고? 8시 반까지 오라고. 원장님 8시 반까지 오라고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6시 반부터 해야 되는 거지 7시부터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7시 선생님 기억은 7시부터 했던 걸로. 7시부터 9시까지 선생님이 하고 1시간을 원장님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 아니 원장님 7시부터 8시까지 원장님 7시부터 8시까지 아니 전에 그렇게 했어. 전에?
아니야, 목요일은 그렇게 하고 화요일은 내가 먼저 했었거든. 그러니까 일단 뭐 누가 먼저 하는 건 상관없는데 시작 시간이 7시였어? 8시 반이었어? 7시. 근데 태연한테 6시 반으로 왔어? 엊그제 수업할 때 8시 반까지 왔어. 하필 또 오늘 언제 안 나와서. 그럼 일단은 얘들아 6시 반으로 기억하고. 아니야 선생님이 월요일 날 원장님 얘기하고 바로 단체로 문자 보내줄게. 그 시간에 맞게 오세요. 네. 6시 반인지 7시인지 확인 대회대로 바로 알려줄 테니까. 좋은 주말들 보내십시오.